자, 오늘 먹방은 으라차차 우리 이거 편의점에서 산 거랑 모닝 머핀 편의점 그다음에 자, 짜파게티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면을 좋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꼭 면을 먹습니다. 이 짜장면 진짜 맛있어. 이건 뭐냐? 뭔지는 모르지만 먹을만하네요. 짜장면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다. 밥도 양이 푸짐해. 생각보다. 전이 이렇게 파프리카랑 전이랑 아니야, 이렇게 그냥 먹으면 재미없지. 해놓고 갑니다. 이게 밥알 다 부서져. 맛있구만. 밥이 양이 상당합니다. 장점이 밥이 부서집니다. 저는 참고로 진밥을 좋아해요, 진밥. 버섯. 구성이 괜찮네. 상추도 먹는 건가? 상추 한번 먹어볼게요. 상추를 먹는 게 아닌가 봐. 맛이 살짝 이상합니다. 이거랑. 먹고 싶은데, 자,
먹을게요. 아, 봐봐. 푸셔줘, 밥알이. 아, 미치겠네. 아, 그냥 먹어. 근데 참 애매한 맛, 맛있네, 이거. 밥이 막 딱딱 갈라지니까 좀 불편하다. 왜냐면 밥이 진밥이 아니야. 근데도 맛있어요. 마지막은 이렇게 비벼서 밥이야. 이렇게 비벼서 먹습니다. 국물이죠? 짬밥이 짬밥. 아, 맛있어. 맛있어. 전다 같이 먹는 것보다 하나 조지고 다음에 하나 조지고 다음에 하나 조지고 이렇게 먹어요. 와, 아저씨. 아, 뜨거.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짭짤해. 치즈가 정말 맛있네. 이거 여기 찍어 먹어볼까? 좀 딱딱합니다.
매운맛 없죠? 아, 배고픈데? 이래도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간단히 먹는 다이어트 식이에요. 이렇게. 그럼 내가 저희 집이 아니다 보니까 와 미치겠다. 너 습하다. 다음은 저희 집에서 먹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에서 먹으면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집에서 먹는 영상을 찍으면 좀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와서 일 끝나고 약간 점심시간에 먹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는 회사가 점심을 따로 해결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해결해서 먹고 있습니다. 아, 배부르고 싶다. 사실 배불러야 되는데 별로 안 배부릅니다. 이거는 매운 거 보면 죄송합니다. 사서 드시는 거를 진짜 강추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사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 막 맥도날드 같은 데에서 팔잖아요. 뭐 롯데리아나 거기서 사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맛있어요. 맛있긴 한데 뭐라 해야 되지? 딱딱합니다. 물론 제가 뭐 잘 못 구웠겠지만, 아니 잘 전자레인지 못 눌렀겠지만 손에 있는 치즈도 먹고 남의 하나 더 끓여 먹어야 되나? 무튼 여기까지 저희 먹방은 끝이 납니다. 근데 또 먹고 싶는데 아 나는 끓여먹을까 고민되네요. 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따 다시 심었어요.